과도한 강제력도 그럽니다. 과도한 강제력. 이게 약간 그 심리 실험이기도 한데요. 제가 학급을 운영할 때도 강제력을 과도하게 운영하잖아요. 그럼 애들이 잘 뭉쳐요. 집단 이기심으로.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학급 담임을 들어가면요. 저는 이제 원래 이거 사탐 강의도 되게 좋아했지만 학교에 있을 때는 공부 코칭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전교 꼴등 학생 전교 20등으로 졸업도 시켜봤고, 그다음 전교 250등 학생 이번에 제가 학교 그만두고 나올 때 외대도 입학시켜봤고, 그다음에 우리 학교에서 킥복싱하고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정말 사람들이 쟤 일 뭐야? 라고 하는데 지금 서울 마포구에서 청소년과 경찰하고 있어요. 그런 거 해봤는데 반에 처음 우리 반을 운영하면요. 잘 안 웃어요. 저도 안 웃고 애들과 이제 기싸움을 하는데 딱 들어가서 애들한테 뭐라 하겠냐면 나는 앞으로 쉬는 시간에 들어온다. 점심시간에도 들어온다. 그럼 애들이 아예 뭐 설마 지 바쁜데 그래서 진짜 들어갑니다. 이제 7시 땡 끝나면 들어가서 교실 바닥 쓰레기 줍고 애들 책 보는지 이렇게 점검하고 돌아다녀요. 그럼 애들이 점점 반에서 나가요. 씨발 하면서 나가요. 그럼 복도에 나가서 이제 체육을 하죠. 김종신이 사람이냐 인간이냐. 그리고 점심시간에 딱 여기 앉아있습니다. 교탁에 앉아가지고 여기다가 도서관 딱 써놓고 공부하라 이거죠. 그럼 애들이 이제 폭발이죠. 저 새끼는 사람이 아니다. 새끼 뭐 주말에 강의 찍고 바쁘다더니 미친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애들이 그걸로 모입니다. 이렇게 저를 화두로 욕하면서 집단 이기심이 딱 발생해요. 발생했을 때 그때부터 한 명씩 건들면 돼요. 그래서 우리 반 꼴등 중에 딱 탑3를 찾아가지고 그 중에 한 명 가능성 있는 자아를 불러다가 저녁에 상담을 합니다. 진심을 어려서 상담을 하고 눈물 쏙 빼고 상담하고 나면 얘가 저도 해볼게요. 할 수 있어요. 걔가 이번에 외대 입학했다고 지금 전화 왔다니까요. 그래서 걔를 딱 상담시키면 점심시간에 걔부터 앉아있어요. 그럼 그 옆에 친구들이 막 너 진짜 김종이 뭐 끈아풀이야? 그럼 이제 걔가 김종 선생님 뭐라 하지 마. 그럼 애들이 뭐 있나? 학원에서부터 그 다음부터 한 명 한 명 늘어나기 시작하면요. 이게 폭발적으로 언제 딱 터지냐면 5월 4월에 체육대회 할 때 진짜 폭발적으로 터집니다. 그때 저는 뭘 봤냐면 전체주의의 위험성을 봤어요. 아이들이 전체 진짜 집단이 딱 뭉쳐가지고 저희 반은요. 제가 학교 11년 동안 담임하면서 우리 반은 거의 1, 2, 3학년 전체 종합 우승 몇 번 했습니다. 1학년 할 때도 애들이 3학년보다 더 잘하려고요. 김종이가 뛰자 막 하면서 뛴다니까요. 그게 어떻게 보면 무서운 전체성이라 이게 과거에 그 사람들이 남자들 군대 갔다 오면 추억 이야기하잖아요. 똑같아요. 과도한 강제력 받았던 걸 추억으로 생각하고 나중에 그걸 기억으로 삼습니다. 그렇게 똘똘 뭉치는 무서움이 나타나요. 이게 바로 과도한 강제력과 맹목적 충동. 근데 그게 왜 가능하냐면 학생과 교사가 있으면 담임선생님과 같은 학급 구성원 중에 힘의 균형이 같지가 않기 때문이에요.